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 TBS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목캔디 같은 그 청인육회환이라는 사탕을 먹고 있어서 발음이 조금 이상하네요. 들어오자마자 이 지금 벽에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탐나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해주세요. 제 로고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까 봤는데 카메라에 보여주려고 일부러 안 켰어요. 짠! 신기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원 플레이어. 어? 선택이 뭐야? 트윈 스타일 맛있습니다. 아 이거 알아요. 끼고 싶은데 오늘 밤은 제발.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 인스타의 MC 준입니다. 자, 시원한 바람처럼 청량한 목소리로 귀 기울이게 하는 분인데요. 길 가다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멈칫하고 듣게 되죠. 바로 만능 보컬 NCI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I입니다. 고니치와 히사시 부리 데스네. NCI 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타이틀곡 밤바람은요, 오늘 하루 힘들게 보낸 너에게 제가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밤바람이 되어서 찾아가겠다, 위로해주겠다라는 힐링송입니다. 가사에 이제 맥주 한 캔 하고 싶다면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네. 저는 좀 와닿았거든요. 네. 정말 딱 지금 날씨가 한강 가서 막 자전거 타고
돗자리 깔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이렇게 딱 좋잖아요. 네네. 가서 뭐 친구든 연인분이든 뭔가 한강 가서 뭐 맥주 한 캔 그리고 뭐 학생분들은 음료수 한 캔 하시면서 네, 같이 그 시원한 밤바람 맞으시면서 작은 스피커 하나 들고 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딱 기분이 내고 싶을 때 무조건 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우리 한 4년 전에 한번 만났었죠. 네, 맞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많이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게 아주 성공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되게 기분 나린 것 같습니다. 자, NC가 올해로 몇 년 차죠? 올해 이제 8월이면 6년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몇 년 차 물었을 때 신인들은 바로 나오는데 이제 NC는 위를 보기 시작했어요. 세월을 이제 느끼거든요. 아, 3, 4, 5, 6, 7, 8, 9 해가지고 와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시간 너무 빠르죠.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봄바람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제 벚꽃 엔딩. 벚꽃 엔딩 가사가 봄바람 휘날리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밤바람이잖아요. 네. 밤바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밤바람 하면 NC야. NC야 떠오른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밤바람에서 네. NC야를 떠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미션이 있습니다. 웃지 않고 1절 완곡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헬륨가스를 마시는데 그 마시면서 감정을 잡아야 돼요. 아, 그 웃는 게 빵 터지는 웃음인 거죠. 미소도 안 돼요? 조금의 미소, 미소까지는 되지만 밤바람 1절 완곡하기인데 미션은 바로 이제 헬륨가스입니다. 예. 누르고 깊게 마셔야 돼요. 알죠? 웃으면 안 됩니다. 음악 주시죠. 갑시다. 깊게 좀 더, 더 쭉 좋아요. 좀 더 기대됩니다. 출발. 참 많은 상처 끄지 못할 잡음들 어쩔 땐 빨리 어쩔 땐 느리게 간 시간이 원망스러웠지 수고하실 것 같아요. 샤워를 마치고 맥주 한 캔 하고 싶다며 찾아가 괜찮아요. 편안하게 먹고 완곡만 하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목소리 아주 좋아요. 자, 조금만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웃으면 안 돼. 기쁘게 해야 돼. 여기까지 어렵다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밤바람 위기가 맞죠? 근데 신기하다. 밤바람 안 된다. 다 먹은 것 같아. 뭐지? 목소리 이상해진 느낌인데?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야? 뭐야? 자, 활동하는 동안 많은 곡을 냈지만 신나는 댄스곡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혹시 댄스곡 중에 좀 애착이 가는 댄스곡이 좀 있었나요? 저희 팬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시는 커민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노래가 또 활동할 때 펭귄이 컨셉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대에 펭귄 탈 인형도 같이 올라가 보고 그리고 막 8살, 9살짜리 애기들이랑 같이 무대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네. 많이 했던 노래여가지고 좀 많이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에피소드가 있던 곡도 있었어요 혹시? 제가 에피소드라기보다 모든 곡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 항상 다쳐요. 다쳐요? 네, 이 커밍순 뮤직비디오를 찍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이제 그대로 잠들었는데 제가 그냥 잠들어서 여기 손에 전화상을 입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닐라 쉐이크 네. 활동할 때는 뮤비 찍고 다음날 손톱이 빠지고 읽어주세요 활동할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여기 턱이랑 허리가 까지고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네. 좀 불안해요. 제 징크스거든요. 활동하기 전에 계속 다쳐가지고 네. 저희 구급차 대기 돼 있죠? 어떻게든 다치지 않게 오늘 방송을 잘 끝내야 됩니다. 네. 자, 2019년 버전으로 오늘 한번 볼까 합니다. 그 댄스의 네. 실력을 NC야 댄스 메들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자,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자, 그때 그 시절로 모든 NCR 한 번에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화이팅! 음악 주시죠. 귀여워요. 자,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요.
오마이갓 이럴 수가 없어. 자. 지금 만능 보컬 N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다 기억한다.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달라요. 자, 여기까지 와우!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다음 코너는 바로 뭐냐면요. 네. NC와 저 한 팀이 되는 코너입니다. NC와의 몸으로 말해요 시간인데요. 아, 자신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떡볶이 좀. 오케이, 파이팅! 떡볶이! 하나, 둘, 셋, 고! 자, 짱구! 아! 불라댄스! 맞아, 맞아, 오케이! 콜라, 사이다! 맥주! 오케이! 어떻게 하지? NC야! 게임하는? 맛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떡해! 아니. 저? 시리! 이름! 앨범! 앨범 이름! 한... 한발? 아니야! 앨범 이름 뭐였지? 자, 보고 써 있어요! 위치 써 있어요! 썸! 야오! 아, 이거만 한 거였어? 네. 아! 누워서 떡볶이! 맞아? 오케이! 사과! 사과! 백설공주! 연기 잘하네! 이게 뭐야? 그거 어? 모르죠, 난. 이게 뭐지? 아, 모르세요! 아니, 뭘 진짜 몰라요. 아, 진짜 모른다고? 자꾸 눕네? 잠깐만. 속담이에요? 동물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몰라요. 아, 아 그거 그 세상 앞에 있는 거? 아니 아니 아니요. 새 새? 아! 아 열받는다. 어? 들어간다고? 이거 진짜 어려운 거구나.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찬스 뭐, 뭐라고요? 안 들려! 나는 저, 아는데! 저, 나는 아 문자 왔어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문자 왔어요. 아 까망이 날자 계속 보여줘요. 자 까, 혹시 이거 맞아요? 까망이 날자 배 떨어진다 맞아요? 아 이거구나. 와우 하나 삼바였거든요. 하나 삼바, 뭐였어요? 삼바요 삼바. 자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몸풀기였습니다. 아 진짜요? 시작 전에 네. 우리 NC야에게 댄스란 뭔가요? 금기. 금기. NC야의 금기를 깨기 위한 저희가 예. 그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로써 예. NC야는 NC야의 메인 댄서가 되는 거예요. NC야의 아이돌 댄스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겠습니다.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수정 씨의 지연이야. 아니 아니요. 그 따라하면 되지. 예? 네? 뭐야 이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자. 아 이거 어떻게 추는 건지 몰라요. 나 아이올라 부를 뻔했다 노래를. 어어 어, 이러세요?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 그거! 그거 뭐지? 이거! 아! 아!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봐! 이거! 아 이거! 저 엑소러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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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단 말이야! 뭐야 어떡해?
어떻게 하는 거지? 오! 패시! 야스! 패시! 뭐야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어려운 것만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뭐야 너무 어려워. 잘 추신다. 국민 체조! 그게 뭐지? 아 이게 뭔데? 이게 맞아요! 봐 이거 봐봐. 그분들이에요. 머리뿌리 쏘사! 그 노래는 아닌데! 패스! 어 잠깐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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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혹시 캐넨도? 정답! 정답! 하이파이브! 오케이. 자 다음 내가 좀 봐요. 아 이거! 다이아 그 우와! 와우인가 우와인가? 정확히! 우와!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그 아직 아니라니까 지금 문제라니까! 나 모르지.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너무 그런데요 이거. 제가 다리가 안 올라가요. 이거다. 내가 미쳤어 그때 미쳤어! 예! 아, 미쳤어! 예! 자 사실 NC 하면 가창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팩트인스타에 왔는데 네. 노래 한번 안 들어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팩트인스타에게 혹시 노래 선물을 해줄 게 있다면 네, 요즘에 그 커버곡을 녹음해서 올리고 있는데 네. 그때 올렸던 노래 몇 곡을 한번 불러드리고 진짜요? 하겠습니다. 코너스 콘서트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음악 주시죠. 떠나야만 했어 나 찾아내야 했어 All day, all night 사막과 바다들을 건너 넓고 넓은 세계 헤매어 다녔어 Baby, I can make it better I can hold you tighter Can make you with us All through the light 조금 닿지 못한 하늘 닿지 못한 나를
사랑했을까.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때 난 참 서로가 Shakespeare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돼 사랑 마주한 듯 두 밖에 안 보였나 봐. 추웠지 뜨겁고 차갑던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자,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치고 놀 때보다 네. 노래할 때 역시 NC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해볼 건 뭐냐면요. NC와 네. 함께 도시락 싸들고 어디 떠날 거예요. 어? 아주 피크닉으로 온 것처럼 예. 네, 떠나볼 건데 네. 우리 밤바람 맞으면서 네. 떠날 수 있는 밤바람, 저희가, 네. 밤까지 욕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밤바람 맞는 분위기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런 말 알죠? 열심히 일한 NC 떠나라. 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열심히 일한 NC야. 네. 먹어라! 예! 아야. 자, 들어와 주시죠. 약간 병주고 약 주시네요. 한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도시락까지 싸 먹는 정말 좋은 방송 아닙니까? 좋은 방송.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어떤 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는 네. 계란 이 계란 샐러드인가요? 이거요? 계란이야. 감자. 감자 샐러드. 감자 오케이. 샐러드랑 자, 이거 그냥 저희 이렇게 계속 먹으면 되는 거죠? 네.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저런 그럼 계속 고추냉이만 나오면 고추냉이만 뿌려 먹는 거예요? 네. 진짜 안 되겠네. 고추냉이, 계란, 육포, 베이컨. 아, 김 그냥 먹으면 진짜. 아니, 돌려서 그러면은 먹는 거죠? 중복이 되면 중복으로 먹는 거. 더블샷. 뭐 좋아해? 뭐 섞어 먹고 싶어요? 아, 개맛있다. 저 아까 딱 그 조합. 토마토랑 계란이랑 치즈랑 감자랑 베이컨이랑 야채. 알겠습니다. 힘차게 드세요. 내일까지 올 것 같은데? 자, 빵, 빵. 오, 왔어. 아, 그래도 나. 우와. 아, 이게 형태야, 이 정도 형태야. 여기에 빵까지만 있어도 어떻게 먹어볼 수 있을 건데. 같이 한번. 자,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같이 하면 그래. 혼자 해, 혼자 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렇게. 나 위로 올릴게요. 나 먹어야 돼. 입이 안 나오는데? 아니 여기서 빵만 나오면 딱 그만둬도 돼. 얼마나?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자, 개인기 제일 자신 있는 네 개 중에 뭐 있어요? 아까 그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맨날 하는 그 신지현 영상. 하나만 합시다. 네. 뭐 할까요? 신지가 오토바이 타는 소리. 아. 아.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아 웃겨 노래야 그지 해야 돼 우리 어깨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도망가요 아 안돼 안돼 아 아 동동 땡동 이거였는데요 방금 아 이거 괜찮았는데 아 주점 다 해볼게요 주점 진짜 지금 연기가 끌어오르고 있어요 잡았다 죽었어! 어, 이거, 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네!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안 보고 싶은데 사방에 모니터가 있어서 어? 아! 왜 좋아하는 거예요? 와, 뭐야? 이거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개인기 없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여기다 아 행사장 풍선 제발 잠깐만 생각해보자 자 작전회의를 잠깐 작전회의 하고 올게요 잠깐 작전회의 잠깐 하고 올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 빵 먹고 싶단 말이야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오토바이 하나 플러스 해볼까
아, 그러면 내가 이성균 성대모사 할게요. 그럼 뒤에 보여주시면. 야, 너 만드세요?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이성균이 뒤에 타는 걸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너의 행복 찾아 나를 떠난다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야, 빨리 가라고. 어떡하라고. 야, 우리 이렇게까지. 아, 이런. 우리 그러면은 행사장풍선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둘이서 한번 할게요. 네. 원, 투, 쓰리, 포. 야! 저희 열정에 도맨도머 같네요. 저희 그러면 어떻게 저희 열정으로 빵 한번 주십니까? 빵, 오케이. 예. 베이컨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요. 미션 주실 거 있나요? 아니요. 좋아. 막춤. 막춤? 아. 왜 안 돼요? 왜? 왜? 막춤. 원래요. 혼자 보고 싶어서 그러나. 음악 주시죠. 오. 인싸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나 맛있게요? 자, 오늘의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네, 오늘의 요리는 네. 치즈 위에 베이컨을 밤바람 쐬면서 오늘 네. 떠났을 때 가장 간편하게 먹기 쉬운 요리가 아닐까 네, 먹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딴 솔로한 게맛살이 있어요. 게맛살을 찢어줍니다. 네. 제 마음대로 안 찢어집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 요리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NC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벌칙이 아니에요? 조금만 네. 데코레이션 해줍니다. 위에 빵? 예. 자, 이 빵이요. 굉장히 네.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편하게 아침에 한번 착착이면 아침 끝! 점심에 한번 착착이면 점심 끝! 밤바람 쐬면서 먹고 싶은데 착착이면 저녁 끝! 이 상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단돈 25,800원. 그래요? 이거? 아, 자, 하나당 네, 29,300원이 됐습니다. 29,800원. 네, 29,800원. 5일만 특가입니다. 지금 거의 품절이에요. 빨리 전화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생방송이 끝나면 더 이상 주문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자, NC의 마지막 도시락 싸서 떠나본 적이 언제예요? 기억이 안 나요. 네. 하지만 여러분, 이 음식을 시키시면 한 입 먹는 순간 기억이 나는 그 맛. 기억이 조각됩니다. 우와! 우와! 아, 진짜! 우와! 냄새 대박이에요. 보여줘야 돼, 이거 보여줘. 우와! 이거 보여줘야 돼. 이제 다 봤을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잘 잡네요, 뜨거운 거야. 자, 선생님. 이 정도 퀄리티의 네. 식빵 지금 가격 괜찮지 않습니까?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합리적인 가격, 29,800원. 너무 저렴합니다. 딱 누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고등학생들이한테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점심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직장인분들께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겠네요. 다 먹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왔지만 너무 익숙한 느낌 때문에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저도 여태까지 해본 적 없던 그런 코너들을 해서 그런지 좀 많이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굉장히 재밌게 즐기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 노래가 이틀 뒤 10일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꼭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자, 한층 더 성숙해져 돌아온 NC야, NC야의 꽃길을 저희 모두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 안녕, 안녕. 소리 안 들리죠, 이제? 목소리 안 들리죠? 아, 네,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옆에서 막 다 보고 계셔가지고 조금 많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네, 저의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재밌었고 앞으로 NCI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앨범이 나왔어요. 예! 오늘 세 분께서 이걸 받아가셨는데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록곡도 정말 좋으니까 꼭 들어봐 주시고요. 네, 뮤직비디오도 챙겨봐 주시고 정말 정말 여러모로 제가 준비를 많이 한 앨범입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
찾아갈게.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가질래.